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자연재해로 더 악화되었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적했습니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자의적 사례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토마스 오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보고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인권 유린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수용소 내 영양실조가 만연하고 보건 서비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감자들이 특히 취약하다며 정치범들과 병든 사람들, 노약자 등 코로나에 취약한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 prisoners in the DPR Korea are particularly vulnerable since malnutrition in prisons is common and health services barely exist. I once again call for the release of political prisoners and of those who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COVID-19, including the sick and other persons.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최근 북한 영해에서 벌어진 한국 민간인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로 인한 엄격한 봉쇄 조치를 취한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었으며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 자의적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uch an incident seems to entail the arbitrary killing of a civilian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퀸타나 보고관은 또 강제 노동, 강제 실종, 국제 납치 등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인권 침해 상황을 열거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거론하며 제재가 북한의 경제뿐 아니라 인도주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부분적인 제재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가둔 수감자를 포함한 자의적 구금 피해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정보와 통신에 대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 정부가 국제 납치와 강제 실종에 연루돼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We also urge the regime to end its repress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to and within the country. The United States condemns the DPRK government's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abductions and forced disappearances. 이런 가운데 한국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피살된 한국 민간인에 대해 남북이 합동 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